예,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건축기사 강의를 하고 있는 정선태입니다. 자, 과년도 마지막 시간이네요. 2013년도 제 4회 문제. 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문제부터 구조 문제가 나왔는데, 자, 막연하게 그냥 구조 문제, 요거 양쪽에 힌지 달린 구조 문제인데, 어렵게 보일 수 있는데, 문제 자체가 사인 법칙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이렇게 제시가 됐고,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게 T의 부재력은 얼마냐, 이렇게 됐어요. 자, 요거를, 자, T의 부재력을 구하기 위해서 삼각형을 만들어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여기에 있는 삼각형, 자, 이렇게 그어 놓고, 자,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보면, 자, 여기가 30도니까 여기는 60도죠. 자, 60도. 그 다음에 요 각은 대각이죠. 30도. 자, 이렇게 해서 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나서 우리 구조 역학의 제일 앞부분, 자, 1차에서 사인 법칙이 있었어요. 사인 법칙. 사인 법칙은, 자, 사인 법칙을 응용해 가지고, 자, 마주보는 각, 마주보는 각, 자, 변과 마주보는 각, 자, 이변과 마주보는 각, 자, 그렇게 놨을 때, 자, 요게 T죠, 바로 T. 자, T는 사인 60도하고 60도하고 마주보고 있죠. 그랬을 때 사인 60도 분의 T죠, T. 마주보는 부재, 사인 60도 분의 T. T는 그 다음에 5kN이 나왔죠, 이부재. 이부재가 마주보는 각은 30도, 사인 30도 분의 5kN이죠. 자, 그러면 이거는, 자, 사인 60도는 얼마예요? 사인 60도는 2 루트 3 1이에요. 자, 그러면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다. 2분의 루트 3. T, 2분의 루트 3분의 T. 자, T는 사인 30도는 얼마죠? 2 루트 3분의 1, 2분의 1이네요. 사인 30도는 2분의 1이다. 그러면 결국에 요거는 10이네요. 자, 그러면 요거는, 자, 결국에 T는 5 루트 3이죠. 5 루트 3이다. 그래서 답이, 예, 우리 답이 5 루트 3을 풀면, 예, 8.66 정도 나오네요. 자, 루트 3이 1.7 정도 나오니까, 예, 이렇게 해서 사인 법칙을 응용해서 푸는 거, 구조 문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 문제 2번 체크하시고요. 앞에서 풀었던 거 BOT, 자, BTO, 그 다음에 또 BTL, BOO 구분하는 거, 예, 넘어가서, 예, 문제 9번 한번 보시죠. 문제 9번에 골재 시험을 묻는 문제.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림을 4개를 그려놓고 정리를 해야 돼요. 자, 자, 4개를 그려놓고, 첫 번째는, 자, 골재 자체가 아예 메마른 거, 절건. 자, 속에 어느 정도 수분이 들어있는 거, 기건. 기건 상태. 골재의 내부가 포화 상태예요. 물로 내부 포수, 아, 표면 건조, 내부 포수, 포수 상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부도 포하고 겉에도 습기가 차 있는 거, 요거는 수변 상태. 자, 요렇게 구분하는데, 여기에서, 자, 이거를 구분하셔야 돼요. 자,
자, 절건 상태에서 절건 상태에서 수변 상태에서 절건 상태를 뺀 수변 상태의 중량에서 절건 상태의 중량을 뺀 거를 뭐라고 하느냐? 바로 함수량이다. 자, 함수량이다. 자, 그 다음에 또 그러면 표면 건조 내부 포수 상태에서 절건 상태를 뺀 상태 요게 바로 흡수량이에요. 흡수량. 흡수량. 자, 그러면 표면 건조 내부 포수 상태에서 기건 상태를 뺀 상태는 유효 흡수량이에요. 이해되시죠? 유효 흡수량. 자, 그러면 자, 하나가 남았어요. 수변 상태에서 표면 건조 내부 포수 상태를 뺀 상태 바로 표면에만 있는 표면 수량이죠. 자, 요거 구분하는 거. 자, 요거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요거를 알아두시고